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을 한번 보시는데, 자, 데이터 보시면은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죠.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나누어지며, 명목 데이터, 순서 데이터와 같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정성적 데이터라고 하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량적 데이터라고 한다. 데이터의 척도에 의한 분류, 자, 계량치와 개수치가 있습니다. 계량치는 어떤 값과 값 사이에도 연속적인 값이 굉장히 많은 것. 개수치는 뚝뚝 떨어져서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자, 계량치는 길이, 질량, 온도. 자, 온도 같은 경우에 20도가 있고 21도가 있다. 그 사이에 또 온도가 있습니까? 20.5도 있죠, 그죠? 20.5도와 뭐 21도 사이에는 또 수치가 있습니까? 20.7도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20.5도와 20.7도 사이에 또 값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연속된, 아주 이렇게 조밀하게 연속된 값들을 계량치라고 합니다. 계수치는요, 뚝뚝 떨어져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부적합 함수가 대표적입니다. 자, 1점이 모집단에 의한 정보와 데이터의 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모집단으로부터의 정보. 모집단은 데이터의 원래 집단을 말하죠, 그죠? 로트.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로트. 자, 모집단에서 나타낸 정수를 모수라고 한다. 모수, population parameter라고 하고요. 모집단으로부터 취한 시료로 모집단을 추측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시료를 뽑았어. 이 시료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은 모집단을 추측하게 됩니다. 자, 모집단에서 나오는 뭐 값은 뮤 있죠, 그죠?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뮤는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고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흩어져 있는 산포를 나타내고, 모표준 편차는 모분산의 제곱근을 나타내죠, 그죠? 자, 그다음 통계량.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시료를 뽑았을 때이 시료에서 나오는 각종 값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통계량이란 시료를 관측한 데이터를 말한다. 통계량도 모수와 같이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낸다. 자, 여기에는 뭐 시료의 평균, 그 다음에 뭐 중앙값, 메디안,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기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포의 산포를 나타내는 것도 있었죠. 분산, 제곱합, 뭐 변동계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번.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시료의 산술평균이 있었는데, 시료의 산술평균 x반 n분의 시그마 x죠. 자,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x호 더하기 n분의 시그마 xi 곱하기 h분의 1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도수분포표.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도수분포표에 나오니까 이것은 중요하다 표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기하평균 G는 X1 곱하기 XN까지 다 곱하고 난 다음에 N분의 1승. 그다음 세 번째 조합평균. 조합평균 H는 자, 뭐 소수점으로 된거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 일단 뒤집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서 다 더하고 난 다음에 N으로 나누고. 다시 한번더 크게 n으로 분의 1을 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의미를 가지니까 조합평균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 미드레인지. 자, 미드레인지는 m은 2분의 x 맥시멈 플러스 x 미니멈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5번 메디안. 메디안 같은 경우 중앙값 중위수 중앙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자, 홀수이면 중앙에 있는 놈.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놈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것이 메디안이다. 자, 메디안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X틸드, 뭐 이렇게 물결 무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최빈수. 최빈수는 도수분포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 도수분포표에서 도수가 최대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의 구간에서의 대표치가 바로 최빈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산포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되어 있고, 산포는 제곱합 또는 총변동이라고 해서 S로 나타냅니다. S. 자, S 변동은요, 시그마 xi 마이너스 xy 제곱이고요. 이것을 풀어 헤쳤을 때, 인수분해 했을 때, 시그마 xi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i 관로의 제곱으로 나타낸다. 자, 그리고 뒤쪽에 나타나는 거 있죠? 자, 이쪽에 나타나는 요거. n분의 시그마 x의 관로의 제곱. 이걸 CT라고도 나타낸다 되어 있습니다. 이 CT. 자, CT는요, 어떻게 나타낸다? n분의 시그마 x 관로의 제곱이다. coefficient of variance라고 합니다. 자, coefficient of variance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건 뭐 영어로 나오진 않고요. 그래도 한번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역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도수 분포표에서 나오는 거죠.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x 발로의 제곱 곱하기 h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뒤쪽에 그 도수 분포표 가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 시료의 분산. 자, 불편 분산. 자, 불편 분산이라고 예전에는 불렀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냥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지금 보면 2번 동그라미에 보면 영어로 배열이 연수되어 있고요. 우리 위쪽에 보면 1번 동그라미에 총변동 라지에서도 배열이 연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뭐 외국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총변동, 이 제곱합 총변동 라지S를 그냥 분산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해서 배열이 연수라고도 부릅니다. 부릅니다. 근데 좀 헷갈리니까 뭐 위에 있는, 즉, 라지 S에 있는, 1번 동그라미에 있는 S에 있는 영어 배열 연수는 뭐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2번 동그라미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시료의 분산, 불편분산, small s의 제곱은 v다. small s의 제곱은 v는 n-1분의 라지 S다. 3번 동그라미 이해되시겠죠? 시료의 표준편차는 위에 있는 2번 동그라미에 제곱근을 덧붙이운 것이죠. 그죠? 자, 4번 동그라미 자유도, new는 n-1이다. degree of freedom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ew죠, new죠. new는 n-1이다. 총 n개 데이터를 뽑은 것 중에서 무엇을 조사하려면 한 놈은 잡아두고, 한 놈을 조사하죠. 한 놈을. 한 놈부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불어. 막 그러면, 너 뭐야? 이렇게 이제, 뭐 정체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묻겠죠. 그죠? 그러면 10명 중에서 하나는 딱 잡아주면 나머지 9명은 자유롭지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n-1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서 자유도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변이 계수, 변동 계수 CV 또는 VC로 나타내고, 이 CV는 자, 밑줄 껐습니다. 계량 단위가 다른 두 자료나 평균의 차이가 큰두 가지 로트의 상대적 산포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계량 단위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는 나는 지금 이거를 크기, 즉 길이 단위로 생각해요.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놈은 이 집단은 무게 단위다, 킬로그램이다, 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 사용하냐면, 자, 변이 계수, 변동 계수를 사용한다. 그걸 사용해서 이제 대략적인 어떤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CV는 x바 분의 small s. 보통은 100해서 100% 이렇게 100%에서 100분율로 많이 나타냅니다. 뭐 이건 뭐 쉽겠죠, 그죠? small s 구하면 될 것이고, x바가 계산이 되니까 우리 CV는 쉽게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6번의 상대분산. 상대분산은 그냥 얘를 이제 그냥 제곱하는 거죠. 제곱하는 것이 상대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일곱 번째 범위입니다. 범위 R, range죠. range. 자, range입니다. range는 x maximum 마이너스 x minimum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에서의 range는 9 빼기 1, 즉 8이죠. 8이 range가 되는 것입니다. range. 자, 다음에 절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ean absolute devi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좀 웃기는데요. mad입니다. mad가 되고요. 이 mad는 자, xi 각 데이터 빼기 x바를 빼는데 이게 절대값으로 나타나는 절대값. 우리 갈로가 아니에요. 갈로가 아니고 절대치. 이걸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오는 것이 mad다. 예? 자, 절대 편차를 나타냅니다. 절대 편차. 나중에 뒤쪽에서 한번 나옵니다. n분의 시그마 xi-x바. 자, 절대치 구하는 방식.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무에서 뭐를 빼죠? 6에서 이걸 빼고, 또 다음에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xi에서 x바를 빼고, 뭐 제곱을 또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레인지도 보면 또 어디에서 어디를 빼서 크기를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흩어짐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흩어짐. 자, 흩어짐을 나타내는 척도 지금 우리 책에서 8가지 있었습니다. 8가지. 제곱합, 시료의 분산, 표준편차, 자유도, 그 다음에 변이 계수. 자유도는 사실은 좀 빼도 돼요. 자유도는 좀 빼도 되고, 자유도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서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S 제곱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변이 계수, 상대분산, 범위, 절대 편차 이런 것들이 흩어짐을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분포의 모양이 되죠. 자, 이 분포의 모양은
분포의 모양은 자 비대칭도 외도와 그 다음에 2번에 첨도가 있습니다. 첨도. 자 외도는 스케니스고 첨도는 쿠토시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공식 자체가 자 외도와 그 다음에 첨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외도는요 비대칭도라고 해서 그 K로 나타내는데 ns의 3승분의 1 이렇게 가죠. ns의 3승분의 1 시그마 x-x 바의 3승 그 다음에 fi입니다. fi 자, 그 다음에 첨도죠. 첨도. 첨도는 시그마 4 또는 베타로 나타나요. 베타 2는 비슷해요. ns 4승분의 1 시그마 x-x 바의 4승 f입니다. 뭐 fi로 해도 되는데 자, 얘는 3승이죠. 얘는 4승입니다. 3승을 우리가 3차 함수라고 합니다. 3차 함수. 그래서 얘 비대칭도 외도는 3차 함수라고 합니다. 3차 함수. 자, 얘는 첨도는 4차 함수라고 하죠. 그럼 얘는요. S는 어떠냐? 변동. 제곱이 들어가죠. 제곱. 당연하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V도 마찬가지. V. 또는 S제곱도 마찬가지죠. large S 나누기 N-1인데 이것이 2차 함수죠. 자, 이것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들도 전부 다 2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는 3승, 4차 함수는 4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얘들 어디 쓰느냐? 뭐 2차에는 안 쓰는데요. 1차에 딱 가끔씩 한번 나옵니다. 기사 정도에. 자, 비대칭도는 분포가 평균치를 중심으로 하여 대칭 또는 비대칭인가를 알수 있는 3차 함수이다. 자, 공식이 있고 공식 밑에 보시면 k 이꼬로 0이면 좌우 대칭, 아주 예쁜 대칭이고 k가 0보다 작으면 좌측에 몰렸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게 중심입니다. k가 0보다 좌측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는 형태고 k가 0보다 크면 우측에 이렇게 많이 형태로 몰려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첨도입니다. 첨도. 첨도는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내는데, 자,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 음의 첨도다. 음의 첨도라 같으면, 음의 첨도 같으면,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지금 많이 자료가 몰려 있다는 것이고, 양의 첨도면 중간에 엄청 많이, 이게 중심이죠, 그죠? 중간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칭도와 그 다음에 첨도가 어떻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되겠어요. 자, 네 번째 모수와 통계량 자 보시죠. 자 모수는 뮤 시그마 시그마 제곱이 대표적이다. 통계량 자 통계량은 시료를 뽑았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각종 값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죠. X바 평균 같은 경우 시료의 평균은 X바가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기하 평균 또 그다음에 조합 평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X바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표준 편차는 small s 또는 루트 v 그죠? 분산은 small s의 제곱 또는 v. 그다음 범위 r 레인지도 있을 수는 있는데 모수에서는 뭐 범위가 큰 의미가 없죠. 그죠? 찾아내기 힘들죠. 그냥 워낙 이제 그 등치가 커서 뭐 범위를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범위가 큰 의미가 없고요. 통계량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시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R을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서로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뮤의 햇대다. 자, 뮤의 햇대다. 뮤의 햇대. 햇대 이거는 뭐냐면 추정치라는 것입니다. 뮤를 추정한 것이 바로 X바다. 이두 개는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한 모집단 예를 들어서 4천만 개 된다. 4천만 개. 우리 뭐, 나만의 인구 정도 된다. 4천만 명이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뭐 100명, 500명 뽑았다 해도 그 평균과 이 평균이 거의 잘 맞아떨어져요.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equal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equal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시그마의 헤드다. 이렇게 돼 있죠. 시그마의 헤드. 자, 시그마 표준 편차의 헤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하기 전에 시그마 제곱의 헤드를 보시죠. 시그마 제곱의 헤드는, 자, 시료를 뽑았을 때의 시료의 분산과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이게 이퀄이 아니고 약 비슷하다. 약 비슷하다. 이퀄 아니라 여기 위에 점 하나 찍고 요 대각선 쪽에 점 하나 이렇게 찍으면 아주 비슷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원래는 이게 맞아요.
시료의 표준 편차와 모, 아, 시료의 분산과 모 분산은 이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죠.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n-1분의 large s로 계산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하나 있습니다. 자, 흩어짐의 척도인, 자, 시그마를 추정하는데 d2분의 알파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d2분의 알파. 자, d2는 계수 값입니다. 일종의 표 값이기 때문에 이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알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바.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하는 그거 알바입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서, 이게 모집단이라고 하죠. 모집단. 첫 번째 뽑았어요. 첫 번째 이제 뽑았어. 첫 번째 뽑았는데, X1, X2, 다섯 개만 뽑겠습니다. X5. 또 두 번째 또 뽑았어. 그러면 X1부터 X2 또 X5 뽑았죠. 또 뭐 뽑았어. 또 뽑으니까 또 이래 나오죠. 자, 첫 번째 뽑은 다섯 개 중에서 R을 구할 수 있습니까? R. R 구할 수 있죠. R. R. 레인지.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 빼면 돼. 이놈이 제일 크고 요놈이 제일 작더라. 빼기. R1이죠. 자, 두 번째는 이놈이 제일 크고 이놈이 두 번째 작더라. 두 개 빼기. R2죠. 그러면 세 번째 집단에서 이놈이 제일 크고 이쪽이 제일 작더라. 그럼 두 개 빼면은 R3가 되죠. 그럼 R1, R2, R3 얘 놈을 다 더해서, 다 이거 세 개니까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알바가 되겠죠. 알바. 예, 알바. 범위의 평균이 되겠죠. 범위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이 되는데, 알바가 되는데, 알바는, 바는 평균을 뜻하잖아. 평균. 그죠? 평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 헤드를 계산할 때, 시그마 헤드를 계산할 때는 루트 V가 있는데, 루트 V는 S 나누기 N-1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D2분의 알바 하는 놈이, 알바라고 하는 놈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돼 있죠. 또 하나. 또 하나 돼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C4분의 small s바가 또 쓰여진다. C4, D2, 요런 것들은 표값입니다. 표값이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중에 다 주어지고,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s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r바 구할 수 있죠. s는 표준 편차들의 평균이죠. r바는 금방 요렇게 해서 r바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선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정리. 자, 1.3 도수분포표 아까지 정리를 좀 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도수분포표 보고 뭐 해당 문제도 좀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고 계산기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좀 했고, 이번 시간에도 카시오, 샤프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찾아낸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통계 모드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데이터 하나 있을 때와 데이터 두 개 있을 때. 오늘은 데이터 하나 있을 때만 했죠. 나중에 데이터 두 개 있을 때. 즉, 샤프에서는 라인,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카시오에서는 A 플러스 VX, 즉 2번 모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계산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3번 모드가 A 플러스 BX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마다 다 다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계산기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메이드 인 그 카시오 샤프가 전부 다 재팬이었잖아. 그 재팬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더라고. OEM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겠죠. 넘어가다 보니까 이 뭐 종류도 너무 많아지고 그 기종이 너무 많아졌어. 어떤 기종은 어떠냐면 얼핏 보기에는 이거 통계가 되는 그것 같은 그런 계산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SD0, 그 다음 1번 배열 연선이 있는데 이게 없어. 라인. A 플러스 BX 이게 없더라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어떤 기종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없대. 2번 A 플러스 BX가. 어쩔 수 없겠어요. 새로 사야 돼요. 우리 강의 자료실에 있는 그러한 기종으로 여러분들이 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2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천원, 뭐 많게는 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9만원, 10만원짜리 사시면 안 돼요. 가지고 들어가면 예, 그거 뺏깁니다. 너무 이렇게 그래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컴퓨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가져가면 이거는 가져 들어올 수 없어 해서 감독관들이 뺏어버리니까 그런 거 있으신 분들도 바꿔야 됩니다. 안타깝게 그거 못 가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